청년 상가 펼침이라 해가지고 그 동아리 모임을 만들어서 3명 이상의 돈을 만들어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그 동아리 활동비도 지원을 하고 그들이 이제 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데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합니다. 그들이 또 가장 원하는 것이 실제로 청년들은요, 우리 세대와는 좀 달라서 함께 모여서 뭔가 쉬면서 놀면서도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청년 창작센터를 만들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그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요. 가장 또 원하는 게 사실은 인문학 프로그램입니다. 아, 그래요? 예. 그래서 왜 인문학 프로그램 요구하냐 그랬더니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인문학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좀 더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스스로. 네. 그런 새로운 청년들을 위한 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지방 정부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청년 사업가 육성까지도 광명시에서 하고 있다고요? 예, 저희들이 청년 그 창업센터를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창업자금을 지급을 하거든요. 네. 그렇게 해서 육성된 청년 창업가들이 많고요.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고 창업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시 그들이 컨설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또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 창업 지원 센터 안에서 1인 기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거든요. 그렇게 해서 매출을 올리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고요. 우리 광명시가 코로나19 스톱 기부 릴레이를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해서 총 170회를 했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 한 물품까지 포함해서 6억 정도 모았는데 어제도 그 창업 지원을 받는 청년 기업가가 기부하러 왔습니다. 예. 그러면 저 그런 이런 일련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평생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할 텐데 아까도 몇 명이 모이면 공간 지원을 해준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? 그 어느 곳에 가든지 학습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저희들이 확충하고 있는데 광명시의 평생학습 도시 선언문이 있는데요.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겁니다. 그 선언문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. 광명시와 광명시민은 언제 어디든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광명시 전역을 평생 교육장하도록 해야 한다. 이런 조항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. 평생학습 선언문에. 그래서 광명의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만들면 생활복합센터로 만들어서 그 안에 도서관을 집어넣는다든지 또 도서관 안에 최근엔 메이커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그곳에서 협업하고 또 창업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공간들을 그 하나하나 새롭게 확장해 나가는 작업들을 새롭게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.